이게 회사로 네, 회차로 갔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상한데 표현을 하더니 중국인 여성이 인천을 이용한 의료진에게 전달한 편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뉴스 앵커라 그러면 굉장히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는 남자 기자랑 옆에는 되게 꽃처럼 젊고 예쁜 여자 아나운서를 앉혀서 뉴스를 해왔잖아요. 아, 저 앵커가 여자야 남자야 이게 이제 궁금하시진 않고 이게 어색하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가 여기자라는 거를 가급적 잊어버리려고 예. 저는 그냥 기자고 KBS의 앵커인 거지 예. 옆에 앉은 남자 선배랑 굉장히 약간 주덩거리는 타입이라는데 항상 막 힘들어 죽겠네. 네트워크 부장님 15번 그 내용 전달 받으셨죠? 네, 아,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